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과 4.19 세대. 아마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국제적인 안목과 시야를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 신생 대한민국이 출범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3.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퇴색됐지만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또 공만 있으면 좋겠는데 과도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기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그 기념관 만들 때 좀 외국 사례 특히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을 한번 둘러보고 좀 100년 200년 가더라도 참 이렇게 멋진 그런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남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진국을 다녀볼 때마다 우리나라 공공건물들이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우리 정도의 그런 국력을 가지게 되면은 공공 건물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위용이라든지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기념관 같은 걸 좀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좀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서 이제 이분들이 다 1960년도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4.19 세대들 가운데서도 좀 젊은 날 활동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탄신 148주년 4.19 노장 참배자 일동 4.19 세대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사적 화해 이분들이 지금 연배가 되게 80대일 겁니다. 80대 80대 4.19 주역 50여 명 63년 만에 첫 묘역 참배 아마 탄신 기념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148번째 생일이던 그제 오전 이승만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면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숙연한 장면이 연출됐다. 20대 대학생 시절 독재자 이승만 물러나를 외쳤던 50여 명의 4.19 학생 시위 주역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에 참배했다. 63년 만에 뜻깊은 역사적 화해였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와 4.19 세대도 환학압 전 민주당 대표 현성일 전 국민대 총장 이재우 김앤장 대표 변호사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분들이 서울대 정치학과 3학년 재학 시절 4.19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이영일 전 국회의원은 과오도 뚜렷하지만 초대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향의 정부 수립을 주도한 점 6.25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경제발전이 가능한 안보 토대를 마련한 점은 분명한 공적입니다. 손병도 전 KBS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렸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과 부정선거를 거부했던 4.19 세대의 정신이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참배 이유를 설명했다. 그분이 남긴 그런 유산이 우리 세대에 저물지 않도록 그 선거 공정성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떻든 간에 이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4.19 혁명 시대의 역사적 시도의 의미가 더 커졌다. 이게 이제 뭐 서울의 후보지 세 곳을 잠정 압축했고 6월 보훈부 성격 출범식에 맞춰 발표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좀 반듯하게 하나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 공이 참 큽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안목을 가졌던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분이 거의 강권하다시피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더라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참 이승만 특유의 그런 돌파력하고 그분의 참 유리한 그런 영어의 그런 구사력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서 나라가 이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시대가 해야 되는데 현재 나라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